시장을 움직일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신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 있는 이슈, 어떤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체크해볼 분야는 바로 전력 테마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렇게 관련이 있는, 함께 움직이는 섹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력 변압기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은 좀 있었는데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좀 긴장감이 더 한껏 고조된 상황이 입니다.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는 2025년 전 세계가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선, 전기 그리고 변압기 섹터에 좀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미국 전력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보다 먼저 미국 시장 안에서는 관련 테마들이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장도 움직일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AI 반도체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문제도 있고 최근에 전기차도 활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 센터와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선진국 위주로 전력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2026년까지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와 AI 때문만이 아니라 생성형 AI도 또한 이 전력 섹터의 수요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죠. 이 구글 검색 대비에 챗GPT는 10배 이상의 전력을 수요한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챗GPT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다시 전력 수요를 더 한번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먼저 움직이는 섹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으로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LS 일렉트릭과 삼성전기가 좀 그 해외 시장 확장에 먼저 부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우선 LS 일렉트릭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과 좀 직접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저 케이블 투자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 덕분에 이 전력 케이블 증설 가능성을 좀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케이블까지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다소 좀 유망 있게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다양한 이 전업 섹터들, 전선 섹터들이 있는데요. 대원전선, 대한전선, KBI 메탈, 가온전선까지 좀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전선 섹터 그리고 변압기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떠한 특징 있는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커지고 있는 쪽이 뭐 변압기 쪽 그리고 전선 쪽이 될 텐데요.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성우 차장님이 전선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마켓 무버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선 지난달 중순부터 이 전력 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뭐 변압기 또 전력 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전력 소비량이 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짓고 또 변압기 여러 가지 하겠지만 마지막은 전선이거든요. 결국에는 필요한 건 전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하는 게 이제 전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앞서서 이제 뭐 변압기, 뭐 전력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먼저 좀 뭐 슈팅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뭐 대한전선 뭐 이런 기업들의 그 주가가 좀 가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좀 뒤늦게 이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이 기업들 이 전력난이 심해지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선에 대한 가격도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전선 특히 이제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이 전선에 대한 가격도 오르지만 오히려 작년에 구리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선 가격이 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요처가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좋았고 그러면 구리값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뭐 전력 안에서도 이 전선 기업들에 대한 특징적인 사항을 좀 체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선주는 확실히 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말씀처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서 핫한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엘컴텍 이런 종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금 관련주입니다. 저는 뭐 엘컴텍을 비롯해서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원자재를 보게 되었을 때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자재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급등을 하고 주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해부터 봤을 때 10월부터 계속해서 가격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금 가격이 상승을 할 때마다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헤지 부분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금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수급이 좀 일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 가격의 상승세에 관련했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봐도 좋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금을 사는 게 좋아요. 그죠. 네, 저는 네. 실제 뭐 종로에 가셔서 사든지 혹은 금문방 가셔서 사든지 실제로 금을 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긴 하나 나는 조금 더 짧고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엘컴텍이라는 종목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서 금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 가격 상승세가 나왔던 요인이 지난해 11월 그때 금리 인하의 시기가 이야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금 가격 슈팅이 나왔고 이제는 뭐 관련했을 때 하반기부터 좀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금 같은 경우는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좀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달러 대신에 금을 계속해서 사 모으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공급은 좀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 결국은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금 관련주의 엘컴텍을 관심 있게 보면 좋으나 이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급등을 한 다음에 약 2, 3거래일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대였던 1520원 라인대를 강하게 뚫었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뚫었는데 그 다음 저항 라인대인 1660원 라인대는 또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그 라인대에서 슬슬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는지 1660원 위에 형성이 되는지 아래에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 아래로 좀 형성이 된다면 저는 1525원대에서 1600원 라인대, 그 라인대에서 천천히 모아가시고 슈팅이 나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내일부터 한 2, 3거래일 정도는 약간의 조정을 생각을 해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 종목을 보면은 항상 슈팅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간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고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고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서 좀 정신 건강에 좋으시려면은 좀 천천히 눌렸을 때 잡아가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을 지금 조금 투자하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엘컴텍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고 2, 3거래일 후에 조정이 멈추면은 그때 보자라는 마감의 전략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종 소장님.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이번에는 좀 떨어지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LG생활건강이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2.83% 지금 36만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유 같은 경우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이 아모레퍼시픽과 약간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에 대한 어떤 화장품 쪽에서의 이 좀 실적,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캐파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이 방향성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LG생활건강은
이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활용품이나 이쪽에서의 이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과의 전체적인 어떤 이 화장품 안에서의 뭐 왕자 자리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화장품주들이 좋잖아요. 원래는 이제 중소형 또 OEM, ODM 기업들이 좋았고 대형주들이 안 갔지만 최근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이 중국의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LG생활건강도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부분은 뭐 적자 부분이 바로 탈피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적자 폭이나 지금 우호적인 좀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을 좀 관심 있게 좀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자존심, 삼성전자를 계속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자존심이죠. 네, 자존심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뭐 수급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만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9일부터 들어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은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전체 영업이익이 6.6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6.5조인 것을 감안을 하면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10%에 육박한 그런 수치를 내비쳤는데 사실 상장사들 중에서 10%에 가까운 실적을 내는 기업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를 납품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밸류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라인 때 천천히 꾸역꾸역 이제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긴 하나 저는 지금도 분할적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신고가 찍고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 구간도 너무나도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